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으로 책장을 넘기는 데는 채 1초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400여 년의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시기의 역사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는 강대한 왕조들의 교체가 있었고 유럽의 판도가 두세 차례나 바뀌었으며 유럽과 아세아 국가들 사이의 국경선이 커다랗게 변모하였으며 새로운 문화들이 출현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배경은 분명 페르시아 제국이었는데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의 배경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그 사이의 역사를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즉 신구약 중간기는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시작해 26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헬라 제국과 유대의 마카비 혁명, 하스몬 왕조, 헤롯 왕조 그리고 로마 제국의 유대 통치가 들어 있습니다. 때문에 신구약 중간사를 연구하자면 구약 말미의 일곱 권, 즉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의 배경인 페르시아 제국과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을 통해 구약 성경의 세계화를 이끌어낸 헬라 제국, 셀루쿠스 왕조에 대한 저항인 유대의 마카비 혁명과 하스몬 왕조, 헤롯 왕조의 등장, 헬라 제국의 산물인 유대 분파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전체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의 연구가 함께 통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BC 8세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BC 6세기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 제국의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인이라는 혼혈족이 되었고 남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온 바벨론 제국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해 남유다에서 끌어온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불렀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제국의 변동을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끌려간 곳 바벨론에서 새로운 통치 세력인 페르시아 제국의 지방화 정책에 따라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자리를 잡고 경제적 안정을 누리게 된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레미야의 편지와 에스겔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월등하게 살아남아 생각 이상으로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0년 동안 힘들게 자리 잡아 놓은 곳을 버리고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선뜻 돌아가기가 의외로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은 남유다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신구약 중간기에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으로의 변동을 겪으면서 오히려 소아시아의 안디옥과 다마스쿠스, 리디아, 프리기아, 에베소, 페르가뭄, 사데 등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들은 각자 흩어져 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는 대신 그곳에서 각 마을마다 회당을 짓고 율법을 공부하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부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후 로마 제국 시대에 여행의 자유가 이루어지면서 1년에 세 차례 혹은 한 차례라도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성전에 십일조를 바치며 예루살렘을 활성화시키는 주역이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끝나고 새롭게 헬라 제국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400여 년 가운데 260여 년에 해당하는 헬라 제국은 헬레니즘을 제국 전체에 널리 퍼뜨리며 특히 헬라어를 사용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때문에 헬라 제국 시대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인 70인 역은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세계화가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70인역이 번역될 당시 유대 본토에서 지식인들은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지만 일반 민중들에게 히브리어는 이미 사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근동의 통상 언어인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헬라어 사용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북쪽 지역은 헬라어가 널리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이 유대를 통치하면서 유대에는 마카비 혁명 후 하스본 왕조와 헤롯 왕조의 등장과 더불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네파 등이 등장합니다. 이 분파들이 바로 헬라 제국의 산물입니다. 때문에 신구약 중간사는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선행학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기는 하나님께서 400여 년간 침묵하신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하나님의 대답이 준비된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고 제국의 변동 가운데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도록 준비된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된 북이스라엘 사람들. BC 931년부터 BC 722년까지 약 2세기 동안 존재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더 이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의 순수성을 내세울 수 없는 사마리아인이라는 혼혈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수르가 BC 8세기에 드디어 드러내놓고 제국주의를 표방하고 나서자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은 말 그대로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그러했듯이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하고자 나름대로 국방과 외교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람 다메섹과 연합군을 만들어 아수르에 대항하기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도 동맹에 가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의 제안을 거절하고 오히려 아수르의 왕 티글랏 빌레셀 3세에게 비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아하스가 자신의 신하의 손에 많은 예물을 들려보내면서 티글랏 빌레셀 3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북이스라엘과 다메섹과 수리아와 전쟁을 하는데 원군을 보내주면 많은 돈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전쟁이라 하면 그냥 쳐들어가면 그만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이들 세계에서나 있는 일이고 드러나는 명분이 없으면 의외로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국가 간 전쟁의 속성입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의 비밀편지는 안 그래도 전쟁 명분을 원하던 아수르의 티글랏 빌레셋 3세에게 굿 뉴스였던 것입니다. 남유다의 아하스에게서 편지를 받자마자 티글랏 빌레셀 3세는 수리아를 공격해 전국을 폐허로 만들고 다메섹을 함락시키고 르신 왕을 살해한 후 다메섹인들을 상부 매대로 강제 이주시켰으며 다메섹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아수르인들을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속전속결로 북이스라엘로 진격해 많은 포로들을 잡아갔습니다. 티글랏 빌레셀 3세는 북이스라엘 곳곳에 마을 전체를 통째로 아수르로 이주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혼혈족 사마리아인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티글랏 빌레셋 3세가 발빠르게 북이스라엘과 아람 다메섹 연합군을 격파해주자 남유다왕 아하스는 예루살렘 성전과 자신의 왕궁 곳간에서 금과 은과 값진 예물을 꺼내 다메섹으로 직접 가지고 가서 약속대로 티글랏 빌레셀 3세에게 바쳤으며 감사의 인사를 드린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안 그래도 건축과 전쟁에서 탁월함을 드러냈던 티글랏 빌레셋 3세는 이렇게 많은 지역을 정복함으로 실질적인 아수르 제국을 세운 왕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그러나 BC 727년 티글랏필레셀 3세는 갈릴리와 트랜스 요르단 지역을 정복하고 사마리아만 남겨둔 채 죽고 맙니다. 그 뒤를 이어 티글랏필레셀 3세의 아들 살만 에셀 5세가 아수르의 왕이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아수르의 왕이 바뀌는 상황을 이용해 아수르에 계속 바치던 조공을 중단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고대 근동을 벌벌 떨게 했던 강력한 티글랏필레셀 3세의 죽음이 아수르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티글랏필레셀 3세의 뒤를 이은 살만 에셀 5세는 기대 이상으로 혼란 없이 왕위를 잘 계승하고 티글랏필레셀 3세가 남겨놓은 일을 잘 계승했습니다. 원만하게 왕위에 오른 살만 에셀 5세는 곧바로 사마리아로 진격해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3년간 공성전을 벌여 사마리아를 완전히 점령해버립니다. 열왕기하 1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상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울에 두었더라. 그런데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 5세는 사마리아 성을 점령한 그해 그만 죽고 맙니다. 그러자 살만 에셀 5세의 뒤를 이은 사르군 2세는 티글랏 필레셀 3세에서 살만 에셀 5세로 왕위가 이어져 갔을 때 북이스라엘이 행했던 조공 중단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 어떤 기회도 주지 않기 위해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사마리아에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아수르에서 파견한 총독은 사마리아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미 티글랏필레셀 3세가 제정한 아수르 제국의 정책인 인구 혼혈 정책을 더욱 활발하게 펼쳤으므로 사마리아의 혼혈족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은 자기 나라 사람들의 혈통은 순수하게 보존시키면서 자기들이 점령한 다른 지역 사람들은 모두 혼혈족을 만드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사마리아의 상류층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다른 지역의 상류층 외국인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켜 차츰 그들이 혼인을 하게 하므로 새롭게 탄생한 혼혈족들이 제국 전역에 어떤 반란도 일으킬 수 없게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정책은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를 유지시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데 어떠한 차질도 발생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후 유대 공동체는 신약시대까지 약 800여 년을 계속해서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하고 경멸하고 지독한 욕설을 서슴치 않았으며 사마리아인들도 유대 공동체를 증오하게 된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기와 신약시대의 사마리아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심지어 이방인 노예보다도 한 단계 낮은 계층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강했던 북이스라엘 백성이 사마리아인이 된 것은 모두 그들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200여 년 동안 여로보암 이후 19명의 왕들은 한결같이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로 달려갔고 왕과 백성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를 문닫게 하시고 예후 왕조를 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후 왕조의 개혁도 오므리 왕조의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큰 잘못으로부터는 조금 벗어났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윗 수준으로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의 마지막 경고까지도 무시한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은 회개할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분노가 북이스라엘에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분열과 반목이 극에 달하자 이를 해결하려는 작은 움직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에돔족으로 유대의 분봉왕 자리에 오른 헤롯 왕이 10명의 부인 가운데 한 명을 사마리아 여인으로 택한 것입니다. 왕의 결혼을 통해서라도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를 좁혀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별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결코 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AD 70년까지도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인들과 공식적으로는 교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정책으로 생겨난 사마리아인에 대한 문제는 유대 공동체에서 수백 년간 해답을 찾을 수 없는 헤롯의 정치력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난제였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 시대에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수르 제국의 흔적이 되어버린 혼혈족 사마리아인에 대한 안쓰러움과 사랑을 나타내시면서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시거나 10명의 한센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그중 다시 돌아와 감사 인사를 드린 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대낮에 물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등 이렇게 사마리아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연민을 드러내심으로 사마리아인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에서까지 사마리아를 챙기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갈 때 사마리아를 그냥 통과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국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감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감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생기게 되면서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150년간의 남유다 역사. 아수르 제국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뇌물과 굴욕 외계를 펼친 덕분에 잠시 나라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자신들의 제국주의 정책에서 남유다의 역할이 다 했다는 판단이 끝나자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것 없이 남유다에게 노골적으로 그들의 야욕을 드러냅니다. 아하스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자 아수르는 아하스와 맺었던 약속과 상관없이 곧바로 남유다를 쳐들어와 수많은 마을과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포획하고 남유다의 46개 성읍을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인들이 에워싸고 공성전을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수르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그들의 문헌 센나키리브에 히스기야 왕을 세장의 새와 같이 가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처럼 아수르에게 멸망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수르는 공성전 때 포위 공격에서 많은 승리를 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다양한 포위 기법을 사용했는데 보루로 돌격, 성벽과 성문 부수기, 사다리 타고 오르기, 땅굴 파기, 그리고 심리전에 매우 능했습니다. 아수르는 3년간 공성전을 벌인 사마리아 성보다 예루살렘 성을 더 빨리 함락시키기 위해 그들의 장기인 심리전을 펴는데 언어의 천재 랍사게까지 전쟁에 투입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결과는 놀랍게도 오히려 남유다의 승리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아수르는 제국주의를 하면서 나라의 경계를 자기 나라가 정할 수 있다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거주의 경계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처벌하시기 위해 사용한 몽둥이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마리아까지만 내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인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의 군인들 18만 5천 명의 죽음에 대해 폴 존스는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을 쥐들이 전염시킨 패스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도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2권을 자신의 책 유대의 고대사에서 언급하면서 하룻밤에 수많은 쥐떼가 나타나 아수르 군의 활과 그 밖의 무기들을 갈기갈기 쪼아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세푸스는 랍사게가 이끄는 그의 부대가 전염병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신께서 그의 군대에 무서운 전염병을 내리셔서 성을 공격하는 첫날 밤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 속에는 주의관과 장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잔인하기로 명성을 날리며 승승장구했던 아수르는 예루살렘 성 주위에서 18만 5천 명의 군인들이 한꺼번에 죽자 결국 서둘러 느느웨로 퇴각하고 맙니다. 퇴각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칼로 살해당하고 그때로부터 아수르는 혼란에 빠져 급격히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예루살렘에서 퇴각함으로 예루살렘은 고대 근동에서 매우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나라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아수르가 치고 왔단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가 퍼져가면서 말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남유다는 히스기야에 이어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를 거쳐 요시아 왕이 통치하던 30년간 유다 역사상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냅니다. 이때의 특징은 평화, 번영, 개혁이었습니다. 외부와는 전쟁이 없었고 백성은 건축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으며 요시아 자신은 모세의 율법에 명한 것들을 재수립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BC 7세기 남유다의 요시아 왕 시대는 뛰어난 선지자들의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 스바냐, 나훔, 하박국과 같은 선지자들이 한꺼번에 등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임박한 징벌에 대해 마지막으로 집중적인 경고를 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BC 609년 애굽의 왕 느고가 아수르의 남은 군대를 모아 새로운 제국의 주인으로 부상하려는 바벨론을 받고 애굽을 세계적인 위치로 올려놓고자 북쪽으로 원정에 나섭니다. 이때 애굽의 원정을 막기 위해 요시아 왕이 유대의 전략적 요충지인 무깃도로 출정했다가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요시아 왕이 죽고 난 후 남유다는 내리막길로 치닫습니다. 요시아 이후 여호아스, 여호야킴이 남유다를 통치하는데 이미 바벨론이 무섭게 부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하던 애굽마저 BC 605년 갈기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함으로 애굽 경계까지의 모든 수리아와 팔레스타인이 바벨론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기세를 몰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여호야킴 왕에게 굴복을 강요하고 유능한 사람을 골라 앞으로 바벨론의 관리인으로 배치시키고자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도 인재들을 끌어갑니다. 이때 바벨론이 남유다에서 끌어간 첫 번째 포로가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으로의 1차 포로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 BC 604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블레셋의 아스글론을 정복하고 블레셋의 지도계층 사람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BC 601년에는 다시금 반란을 일으킨 애굽의 느고와 맞서 애굽 경계 지역에서 큰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두 나라는 어느 편이 이겼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피차 큰 손실을 입었는데 어쨌든 이때 느부갓네살이 일단 퇴각함으로 애굽은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을 확보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은 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을 벌입니다. 애굽의 원조를 구하며 바벨론의 반역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는 BC 605년 바벨론으로 1차 포로를 보내면서 맺은 강화 조약을 위배하는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느부갓네살은 아람, 모압, 암몬 군대를 남유다로 먼저 보내어 남유다와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BC 598년 애굽으로 원조를 요청했던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죽고 여호야김의 18세 된 아들 여호야긴이 남유다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느부갓네살이 보낸 아람, 모압, 암몬 군대가 남유다를 공격해 왔는데도 애굽은 끝내 여호야김이 그토록 간청했던 원군을 보내지 않습니다. 아니, 보낼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군대를 다시 정비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직접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은 바벨론의 손으로 이미 넘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남유다의 왕 여호야긴과 왕자, 왕후, 신복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들까지 챙겨서 바벨론으로 끌어갑니다. 이때 선지자 에스겔과 예루살렘의 핵심 브레인 용사들과 기술자와 대장장이가 포함된 1만여 명이 함께 끌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으로의 2차 포로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 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인을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 왕의 삼촌이자 요세아의 셋째 아들 마따니아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시드기야로 바꾸고 남유다 왕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남유다 왕의 자리에 오른 시드기야는 바벨론식 이름을 가졌다는 것과 바벨론 왕이 지명했다는 이유로 유대 백성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 백성은 여전히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을 그들의 왕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발견된 고문서 서류에도 시드기야 대신 여호야긴을 유대의 왕이라 기록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텔 베이트 미르심과 텔 엘 루메일레에서 발견된 항아리 손잡이들에도 여호야긴의 청직이 엘리야김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이는 남유다 백성이 시드기야 때에도 왕권이 여호야긴에 속해 있다고 생각한 것을 나타냅니다. 시드기야 왕은 판단력이 부족하고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는데 그 결과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조언하는 예레미야와 끝까지 대립하고 바벨론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또다시 애굽의 원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당시 바벨론에 대항하고자 새로운 동맹을 형성하고 있던 에돔, 모압,
암몬 페니키아 연합의 남유다도 함께하기로 합니다. 이때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과 성전 기명들이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라는 달콤한 예언을 쏟아놓았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조언을 끝내 거절한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자존심과 왕의 자리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을 안식하게 하고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것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에게서 지켜주셨던 예루살렘을 마침내 포기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려고 군인들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바벨론 군인들에 의한 예루살렘 성의 약탈을 막기 위해 항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그때로부터 무려 18개월이나 바벨론 군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 주위에서 한대잠을 자게 했습니다. 그 사이 예루살렘 성 안의 상황은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약속한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는 온갖 재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보유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또한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어떤 음식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았으므로 예루살렘 성 안의 삶은 피폐하기 이를 데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 공성전이 시간을 끌자 그 사이 잠시 애굽으로 내려가 전후 강화 조약을 어긴 애굽에 대해 다시는 대항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응징합니다. 이때 바벨론의 애굽에 대한 공격의 주안점은 애굽이 다시는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애굽과 무역을 하는 국가들의 왕래를 막아 경제적인 모든 면을 차단했다는 점입니다. 경제력은 다시 국방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C 587년 7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지 18개월 만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드디어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맙니다. 비상통로를 통해 도망길에 올랐던 시드기야는 밀고자의 밀고로 얼마 안가 사로잡혀와 당시 느부갓네살 왕의 본부가 자리하고 있던 림나로 잡혀오게 됩니다. 당시 32세였던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두 아들이 죽는 모습이었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힌 것은 서약을 파기한 봉신들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인 처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시드기야는 사슬에 결박당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는 날까지 어두운 감옥에서 그의 삶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바벨론 군인들은 400년 동안이나 서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포함해 왕궁과 모든 귀족들의 집을 불살랐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사방의 성벽을 헐어버렸습니다. 바벨론 군인들에게는 약탈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여인들이 폭행을 당했으며 아이들은 죽거나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무자비한 약탈이 끝나자 초토화된 예루살렘에는 포도 농사를 지을 소수 인원만 남겨놓고 성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항복한 사람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결박당하여 끌려가는 상황이었으니 일반 백성의 끌려가는 모습은 처참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으로의 3차 포로입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의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은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시리아의 험한 산과 황량한 평원과 유프라데스 강 유역의 긴 계곡을 터벅터벅 걸어갔다고 합니다. 바벨론 군인들은 슬픔에 흐느끼며 끌려가는 그들에게 무자비하게 채찍질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쟁 포로들을 시찰하기 위해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포로들의 행렬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들 가운데 등에 짐을 지지 않은 자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이 유대의 왕자들임을 알게 된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의 거룩한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여 그것들을 조각조각 자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을 이어서 자루로 만들어 그 자루 속에 모래를 가득 채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여 유대의 왕자들이 지고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포로들의 모습은 이와 같았고 당시 유대의 상황도 이에 못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적인 자료에 따르면 남유다 전체 대부분의 도시가 너무 심하게 훼손되고 파괴되어서 마을 대부분이 텅 비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유다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성전은 불타고 부서져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마음에 새기는 새 언약을 이스라엘과 다시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70년의 재교육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전 광야 40년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다시 70년을 교육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도망한 남유다 사람들. 유대는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더 이상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이 지명한 총독이 다스리는 바벨론의 일개 주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대에 임명한 첫 번째 총독은 요시야 왕의 개혁운동에 참가했던 요시야의 서기관으로 추정되는 사반의 손자이자 예레미야의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는 아히감의 아들로 유대 귀족에 속하는 그달리아였습니다. 그달리아는 예루살렘이 아닌 미스바에서 총독의 일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상태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파괴되고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달리아는 총독의 일을 시작한 지 겨우 2개월 만에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달리아를 암살한 사람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하던 초창기에 일찍이 암몬으로 도망했던 사람으로 그달리아가 총독이 되자 그달리아를 찾아와 충성을 맹세하고 관리가 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달리아의 보좌관 요하나니 이스마엘의 충성 맹세가 거짓일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달리아가 이스마엘을 믿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달리아를 죽인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있던 바벨론 수비대와 죄 없는 구경꾼들까지 살해하고 다시 암몬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달리아의 부하들이 이스마엘을 맹렬히 추격했으나 이스마엘과 그의 추종자들은 암몬으로의 도망을 성공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 바벨론의 보복이 있을 것이라 두려워한 요하나는 예레미야를 찾아와 조언을 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구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다고 약속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열흘이 지나 예레미야는 요하난과 유대 백성에게 바벨론이 보복하지 않을 것이니 유대 땅에 남아서 살 것과 하나님의 뜻은 70년간 바벨론으로의 포로 생활이기 때문에 결코 삶의 방향을 애굽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요하나는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예레미야와의 약속마저 또 어기고 더 나아가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이때 많은 유대 백성이 애굽으로 따라 내려갔습니다. 이들마저 유대 땅을 떠나자 유대는 거의 텅 빈 듯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6절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바벨론의 끝까지 저항했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상태로 바벨론까지 끌려가 죽는 날까지 지하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12년 전에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37년째에 풀려나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왕들보다 훨씬 좋은 대접을 받았으며 죽는 날까지 바벨론 왕으로부터 부족함 없이 쓸 것을 공급받으며 살았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죄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주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또한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비교적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혈통을 보존할 수 있었으며 자치조직도 만들 수 있었고 이주의 자유도 누렸습니다. 에스겔은 자기 집을 소유하기까지 하면서 이동했을 정도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신의 특권도 누렸습니다. 덕분에 예레미야의 서신이 바벨론까지 무사히 전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의 이러한 여러 혜택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떠난 포로 생활이라는 것만으로 충분히 모욕감을 느꼈으며 특히 포로기 초기에 이러한 슬픔이 극심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에스겔의 사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차츰 지나자 그들은 그곳에서 장로들의 지도 아래 종교적 공동체를 유지했습니다. 회당을 짓고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서기관들이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었는데 성전이 파괴된 후에는 회당에서 서기관들의 역할이 빛났습니다. 그들이 구전 전승들을 문서화하고 성전에서 가져온 두루마리들을 필사하며 거기에 이론적인 설명을 넣는 일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단순히 모셔놓고 필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하는 일로 인식하면서 회당에서 율법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 가운데 일부는 상인이 되었는데 그들은 상당한 부를 축적하게 되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70년이 지난 후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은 전보다 훨씬 더 월등한 사람들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이후 수백 년간 애굽에서 살면서 또다시 출애굽 이전 세대들처럼 노예가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주한 것에 대한 대가가 혹독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헬라 제국 시대 프톨레미 왕조가 유대를 통치할 때 70인역이 만들어지고 난 후 노예에서 해방되어 유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보낸 세월은 장장 약 300년이나 되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프톨레미 왕조의 프톨레미 2세가 70인역을 위해 유대인들을 존중해 주면서 국가 예산을 들여 속량해 주어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유대인의 숫자는 12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 귀환한 노예 12만 명 가운데는 프톨레미 왕조 초기에 유대에서 끌어간 상당수의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온 유대인. 오랜 역사를 가진 애굽과 520년간 상아시아의 주인이었던 아수르 사이에서 마침내 월등하게 살아남아 근동의 대제국을 이룬 바벨론은 의외로 70년 만에 제국의 문을 닫습니다. 이는 43년에 걸쳐 군사적으로 탁월하고 무서운 힘을 발휘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후 그 뒤를 이은 왕들이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 마르둑은 2년간 통치한 후 그의 매부 네리글리살에 의해 살해됩니다. 그리고 마르둑을 죽이고 왕이 된 네리글리살이 죽은 후에는 네리글리살의 아들 라바시 마르둑이 왕위를 계승하지만 몇 개월 후 라바시 마르둑마저도 나보니두스를 포함한 신하들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왕권은 느부갓네살 가문에서 나보니두스 가문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란 출신으로 아람 귀족의 아들인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 이후 가장 유력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르둑 신을 섬기던 느부갓네살과 그의 가문과는 달리 자신의 어머니가 섬기던 신이라는 달신을 섬기면서 마르둑 제사장들의 분노를 샀으며
지지 기반을 잃어갔습니다. 나보니 누수는 심지어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나라를 맡기고 자신은 종교 생활을 위해 10년간이나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에돔의 남동쪽 테마에 가서 기거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벨론 백성에게는 오랜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매년 연례적으로 열리는 아키투라 불리는 새해 잔치 New Year's Festival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보니두스가 10년 동안 사막에 가 있으면서 이 새해 잔치가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마르둑 제사장들이 라보니두스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는데 나중에는 일반 백성까지 라보니두스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나보니두스가 BC 539년 바벨론으로 돌아와 이 새해 잔치를 부활하며 분위기를 쇄신하려 했으나 이미 백성의 마음은 나보니두스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즉 키루스 2세가 오피스에서 바벨론 군인들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고 여세를 몰아 바벨론 성으로 진격해 왔을 때 마르둑 제사장들과 바벨론 백성은 오히려 성문을 열고 고레스를 해방자로 맞이한 것입니다. 고레스는 바벨론 백성이 이 새해 잔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원정길에 오를 때 그의 아들 캄비세스를 바벨론에 머물게 하면서 이 새해 잔치에 자신을 대신해 참석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캄비세스는 고레스를 대신해 8번이나 이 새해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 바벨론은 유대에서 끌어간 포로들을 다른 나라에서 끌어온 포로들과 구분하기 위해 유대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때로부터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과 함께 유대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상술, 유대인의 탈무드 등은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이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생겨난 말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후손,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만 나옵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새로운 요인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시사해줍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가 70년일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달게 받고 다시 귀환할 때까지 월등한 민족으로 살아남아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바벨론의 유대인들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조언을 따름으로써 여타 민족과 달리 월등하게 살아남아 다니엘, 수룹바벨, 학개, 스가랴,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와 같은 인재를 배출하게 됩니다. 또한 이후 헬라시대 프톨레미 왕조 때에 70인 역을 만들 수 있는 뛰어난 율법학자들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시대를 거쳐 귀환한 포로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 지식은 물론 히브리어와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완벽하게 숙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 당시 애굽에는 그달리아를 죽이고 도망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율법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합니다. 페르시아는 그렇게 화려했던 바벨론 성을 모두 파괴했고 성벽을 허물었으며 100개나 되었던 청동문은 다 떼어내어 모두 불에 녹여버렸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명령을 내리고 페르시아의 국고로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시 건축하게 해줍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허락하는 조서는 히브리어로는 에스라 1장 2절에서 4절에 나타나 있고 아람어로는 에스라 6장 3절에서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람어로 된 조서가 좀 더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고레스의 원통 서기로 알려진 유명한 점토 서판에 보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이 개화된 임금의 전형적인 특징이었음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3차에 걸쳐 끌려갔듯이 페르시아로부터의 귀환도 3차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BC 537년 1차 귀환의 지도자는 수룹바벨 학계 스가랴, BC 458년 2차 귀환의 지도자는 에스라, BC 445년 3차 귀환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입니다. 1차 귀환이 어느 정도 큰 무리였는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는 42,36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올브라이트는 첫 귀환 직후에 인구가 2만 명을 넘지 못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중에는 4,229명의 제사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로부터 귀환한 유대인들은 유대 본토에 남아있던 동족들과 함께 예루살렘 주변 유대인의 거주지역에 거주했으며 예후딤이라고 불리는 유대인 국가를 형성하였습니다. BC 586년에 완전히 파괴된 성전을 유대인들은 귀환한 지 일곱째 달이 된 때에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2차 귀환은 에스라와 함께 페르시아 제국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 중 약 1,500명이 동행했습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출발한 지 7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지체하지 않고 그의 일, 즉 율법을 읽고 해석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일을 시작해 예루살렘을 새롭게 재건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 때에는 페르시아 왕에게 12년간의 휴가를 받은 느헤미야가 자신을 따르는 소수를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고레스는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명령을 내린 뒤 1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위하여 느부갓네살이 약탈해 갔던 성전의 기물들을 반환해 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대의 정치적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경제성에 기반을 둔 대제국 페르시아의 지방화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에스라 1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3차에 걸쳐 귀환하자 황폐했던 예루살렘은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해서는 150년 전 바벨론 군인들이 모두 허물어버렸던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시 쌓아 그런대로 안전한 곳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특히 2차 포로귀환의 지도자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주목할 만한 특권을 부여받습니다. 그 특권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데려갈 수 있는 권한과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기금을 페르시아 제국 국고에서 받아 쓸 수 있는 권한, 성전에 쓰일 동물들을 살 수 있는 권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페르시아 세금 납부로부터 면제시키는 권한, 그리고 유대 땅에서 치안판사를 임명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고 범하는 자의 생명을 다룰 수 있게 하는 권한 등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이와 같은 놀라운 권한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레미야의 편지와 에스겔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회당을 통해 율법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타 민족에 비해 월등하게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가 그의 청을 들어주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의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만큼 뛰어난 인재였음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의 능력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밤에 몰래 나가 성을 정탐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의도가 반대파들에게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반대파들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추진력 있게 성벽 건축을 시작했지만 반대파들의 방해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동안 유대가 쇠약했을 때 사마리아가 큰 이득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의 회복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특히 사마리아 총독 호론 사람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산발랏은 암몬의 총독 도비아의 도움까지 받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또한 아라비아 사람 게셈도 느헤미야의 반대 세력이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코엘레 수리아 사람들까지 느헤미야가 주도하는 성벽 건축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많은 유대인들을 살해하기까지 했으며 이방인들을 고용하여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백성을 무장시키며 일을 진행시켰고 500보마다 나팔수를 두어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밤에도 공사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켰을 뿐더러 자신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의 꾀매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쳤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친 후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하여 12년간 즉 아닥사스다 왕 재위 20년에서 32년까지 봉직하게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로 돌아가 다시 왕의 일을 1, 2년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떠나자 예루살렘에 다시 옛날의 문제들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걱정하는 느헤미야를 위해 페르시아의 왕은 느헤미야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엄격한 안식일 준수를 재차 강조하고 산발랏의 딸과 결혼했던 제사장 엘리야십의 무관심 속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꾸민 방을 성전 뜰 밖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를 두려워한 도비아가 일행을 데리고 그의 장인이 거하는 사마리아로 도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후에 사마리아로 도망한 도비아 일행이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성경의 필사본을 남깁니다. 그 히브리어 성경 필사본이 바로 사마리아 우경입니다. 이때 사마리아로 도피했던 사람들은 그리심산 위에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신전은 후에 하스몬 왕조의 요한 힐카누스가 사마리아를 정복하면서 파괴해버립니다. 이렇게 월등한 지도자들과 함께 페르시아로부터 귀환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공사를 끝내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이 식어가면서 냉소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하는데 마음은 없고 형식적인 제사로 그 내용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페르시아가 파견한 총독에게 바치는 세금은 나름대로 신경 쓰면서도 하나님께는 용납될 수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아내와 이혼하고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는 일, 마술, 간음, 거짓 맹세,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에 대한 억압, 하나님의 십일조와 재물을 도적질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로부터 귀환한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깨닫고 회복할 것이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태는 안타깝게도 위와 같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대화의 포문을 여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자 유대인들은 오히려 냉소적으로 시큰둥하게 되묻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너무나 쓸쓸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대답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십니다.